네, 여기는 반지하고요. 반지하지만 보면 화이트 톤으로 깔끔합니다. 여기 보면 분리형인데 주방 분리형이 아니고 신발장 분리형입니다. 여기 이렇게 분리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원룸이나 어디 살면 그 복도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. 복도에서 그런 소리는 덜 납니다. 여기 신발장 크게 있고요. 신발장 크게 있고 보시다시피 화이트 톤으로 깔끔합니다. 물론 저기는 이제 여기가 세입자분 만기장 퇴실이에요. 일단 짐을 뺐습니다. 그리고 전세입니다. 전세 5천입니다. 반지하 전세 5천. 야, 이런 거 지상층으로 5천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, 지상층은 싸야 이런 거 8천에서 1억입니다. 8천에서 1억. 그래서 저도 이제 전세 문의가 이제 오면 한 6천으로 지상층으로 깔끔한 걸 찾는데 어려워요. 한 1억으로 나와도 순삭입니다. 순삭. 1억으로 나와도. 1억도 요즘에 잘 없고. 왜냐면 대출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반지하에서 살짝 여기 좀 화장실 가는 턱이 좀 있고요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화장실에 일반 원룸 크기 화장실입니다. 여기 싱크대 쪽에 여기 또 창문이 있습니다. 싱크대 쪽에.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요. 원래 여기가 5천이 아니고 6천 정도 되는데 여기 계약하신 분이 계약할 때 5천으로 하고 관리비를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더 올렸어요. 그래서 아마 관리비는 한 7만 원인가 8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건 물어볼게요. 관리비는 싸면은 6만 원 아니면은 이게 전세 5천 그대로 받으면은 한 7, 8만 원 정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대출은 가능하고 현재 여기 사시는 분들도 지금 짐 빼신 분도 중소기업 대출로 대출 받고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방 크기를 재볼까요? 그래서 여기는 소음 같은 거는 많이 괜찮습니다. 뭐 그런 거를 제가 유튜브에 방 영상 올리면서 이 집은 소음이 어떻다 저쳤다 이런 말 없었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요 건물에 살았습니다. 그래서 요 건물에 살았어서 뭐 여기 좋아요. 뭐 임대인도 괜찮고 괜찮습니다. 다. 그리고 여기에 아무튼 지상층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아직 확답을 못 받은 상태라 여기 반지하 5천으로 괜찮아요. 가격 대비해서 연식도 깔끔하고 괜찮습니다. 요거 좀 구조가 여기 침대 들어가고 공간이 조금밖에 없잖아요. 요거 분리가 됩니다. 요런 거 책상 같은 거 이런 거 책상은 아유 분리가 됩니다.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따로 뭐 분리해서 안 써도 됩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.